1395년 태조는 정도전에게 완성된 경복궁의 사대문에 이름을 지어 올리라고 명합니다. 이에 정문을 오문이라고 명명했지만 세종 때 강화문이라고 바뀌어 오늘날까지 줄곧 불리고 있습니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입니다. 광화문은 세 개의 홍예문이 있고 높은 석축 구조를 가지며 높은 문로가 앉아 있는 중층 구조인 장려한 문입니다. 홍례문 안으로 들어가면 염제교라는 다리가 나옵니다. 이 다리 좌우 사방에는 서수라고 불리우는 천록이 자리를 잡고 사악한 기운을 막고 있습니다. 근정문을 지나 삼도를 지나가면 웅장한 근정전이 자태를 드러냅니다. 근정전 앞에 나란히 서 있는 품계석은 자신의 품계에 따라 동쪽은 문반이, 서쪽은 무반이 서던 자리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근정전은 경복궁의 으뜸 정각인 법전으로 그 이름은 천하의 일을 부지런히 하여 잘 다스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경복궁의 으뜸 정각인 근정전은 태조 3년에 창건되었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고종 4년에 재건되었으며 국보 제233호입니다. 사정전은 왕의 공식적인 집무실인 편전으로 그 이름에는 왕이 정사에 임할 때 깊이 생각해서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매일 아침 업무보고와 회의, 그리고 국정 세미나의 경연 등이 벌어졌습니다. 사정전은 임금이 백성을 위해 늘 깨어있는 마음과 부지런함으로 정치를 펴는 공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과 왕비가 일상생활을 하던 곳을 침전이라고 하는데 강년전은 왕의 침전으로 오복 중 가운데에 해당하는 강령의 의미를 담아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부패전은 궁궐 안에서 가장 깊고 은밀한 곳으로 왕비가 머무르는 곳일 뿐 아니라 왕비의 고유 업무인 내명부를 다스리는 일을 비롯해 궐 안의 여성 문제를 총괄하는 공간입니다. 권례각사 중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수정전은 세종 때 한글 창제의 산실인 집현전으로 쓰였으며 1894년 갑오개혁 당시 내각본부인 궁궐기부처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병해루는 왕이 신하들과 규모가 큰 연회를 주재하거나 외국 사신들을 접대하던 곳입니다. 연못에서 뱃놀이를 즐기고 경해루에 올라 궁궐의 장엄한
경관을 감상하는 왕실 연못으로 꾸며져 있기도 합니다. 이곳은 향원전과 건청궁입니다. 경회로가 웅장하고 남성적인 이미지를 풍긴다면 향원전은 우아하고 여성적인 이미지를 풍깁니다. 1873년 고종은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의 정치적 간섭에 벗어나 친정체제를 구축하고 정치적 자립의 일환으로 건청궁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1895년 영성황후가 을미사변 때 시해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서쪽의 자선당은 세자와 세자빈이 거처를 하던 내전이고 동쪽의 비영각은 공부를 하며 정물을 보던 곳에 해당합니다. 경복궁에 직접 오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조선시대의 건물과 문화재를 직접 볼 수 있어 역사 공부에 상당히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거를 실제로 보니까 좀 신기하고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막상 제가 지금 한국사를 배우고 있으니까 이해가 훨씬 잘 됐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왔을 땐 잘 몰랐는데 다시 오니까 더 건물 같은 게 잘 보였고 사극 같은 데서 봤던 게 실제로 보니까 더 재밌고 신기했어요. 제가 지금 두 번째로 온 건데 옛날에 왔을 땐 그냥 넓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오니까 좀 눈에 들어오고 좀 뭔가 알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되게 뭐랄까 좀 뿌듯해요. 높은 석축 구조이며 경각인 법전으로 경복궁은 편전으로 왕이 사정전은 왕의 공식적인 다시 네 강령의 강령의 이름 이곳은 향원전과 건청궁 경회로는 왕과 생각은 공부를 하며 전문